도잇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외국 영화를 보면 크리스마스 때 항상 많이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바로 터키예요. 칠면조. 아이고, 무거워. 요거예요. 엄청 크죠? 통칠면조 구이를 먹어보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구하지? 막 검색을 했어요. 근데 딱 그 존쿡 델리미트에서 팔더라고요. 금액이 후덜덜해요. 10만 7천 원. 와, 장난 아니죠? 물론 이게 3kg에서 4kg 분량, 그리고 8에서 10명 정도 먹는 분량으로 판매를 하고요. 제가 받은 건 4kg짜리예요. 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되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제가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3개월을 질렀어요. 3개월. 우리 엄마 볼 텐데. 요거는 급속 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혀있는 가열된 제품을 급속 냉동을 시킨 제품으로서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오븐 조리가 있고 전자레인지 조리가 있는데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좀 고급스럽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븐 조리를 선택할 겁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에 미리 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배송을 받아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냉장 보관을 했고요. 이게 오븐으로는 2시간 가열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은 오랜 시간 동안 조리를 해야 되는 좀 약간 엄청난 리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또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 요리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니죠? 이렇게 뭔가 되게 거대해졌어요. 요거를 어떻게 잘라야 하나? 다리 봐요. 크기가 세상에 제 손바닥만 하네요, 정말. 먹어볼게요. 냄새가 약간 오리고기 냄새가 좀 나네요. 약간 이 고기 향이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특유의 향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잼을 발라 먹으면 어떤 맛일까요? 되게 특이하네요. 독특해. 고기 그 맛 있잖아요. 고기 맛에
달달하면서 뭔가 단짠 단짠. 오, 진짜 커요, 뼈가. 칠리 소스 한번, 익숙한 향을 한번 먹어야 되겠어요.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발라지진 않네요. 이런 뭐 허브나 이런 게 아예 다 조리가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간은 다 되어 있고요. 가장 근접한 맛은 오리고기 맛이 가장 근접하고 요 껍질 부분이 오븐에서 구워져 있기 때문에 되게 바삭하면서 그 껍질 씹는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식여자 같이 한번 발라서 먹어볼게요. 원래 머스타드. 그냥 먹는 것보다 소스랑 같이 찍어서 소스 맛이랑 같이 어우러졌을 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칠리보다 머스타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 진짜 다리가 커져. 아까 위쪽 허벅지살 먹었을 때는 되게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 밑으로 가니까 여기 되게 퍽퍽한 느낌이 드네요. 와, 여기 힘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엄청 세네. 이런 데는 뭐 씹어 먹을 수가 없네요. 이런데 뼈가 있어요. 닭에서는 볼 수 없는. 다리 하나에 뼈가 진짜 많아요. 저 하나 다 먹었습니다. 이 밑에는 씹을 수가 없어요. 요거 지금 딱 요 반도 안 되죠. 사실 제가 다리를 하나 먹었으니까 반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썰어 온 게 이 한 접시예요. 양이 장난 아니에요. 뭐 당근이랑 뭐 이런 야채들이 다 지금 안에 담겨져 있고 요거를 같이 해서 이제 조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이 익은 야채랑 뭔가 향신료 같은 걸 더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요 냄새가 저는 제 취향은 아니네요. 아까 이제 야성적으로 뜯어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오늘의 원래 컨셉대로 우아하게가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자르면서 느낀 건, 좀 이렇게 뜯으면서 느낀 거는 껍질이 진짜 단단해요. 아직 굉장히 쫄깃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껍질 바로 아랫부분은 질긴 것처럼 보여요. 되게 퍽퍽할 것 같은, 기름이 완전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가장 안쪽에 있는 가슴살은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되게 촉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썰 때 요거 이렇게 포크도 잘 안 들어가고 딱 봐도 굉장히 결이 커 보이는 요게 껍질 바로 아랫부분이에요. 정말 즐겨요, 이 부분은. 좀 안쪽에 부드러운 데를 먹어볼까요? 자꾸 저는 이 냄새, 아, 좀 나거든요. 이게 향신료 냄새인지 고기 냄새인지, 고기 냄새 같아요, 제 생각엔. 아, 그게 엄청 거슬리네요. 그래서 고기 자체만 먹었을 때는 좀 많이 신경 쓰이고, 이렇게 약간 향이 강한 소스랑 같이 먹을 때 괜찮아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계속 먹다 보면 맛있어질 거예요. 아, 뭔가 더 이상 입에 들어가지가 않네요. 제가 사실 되게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배가 지금 너무 불러요. 그리고 뭔가 손이 안 가요. 그냥 이렇게 먹는 애가 아닌데, 진짜 양손 걷어붙이고 막 뜯어 먹어야 되는 애인데 아쉽다. 아쉬워요. 일단 이거 먼저 다 먹어야겠습니다. 맛있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내 10만원! 진짜 먹는 내내 머릿속에서 내 10만원, 내 10만원, 내 10만원 계속 그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콜라가 엄청 생각납니다, 콜라. 근데 사실 각각의 개인 입맛에 또 차이가 있으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평가만 너무 중점적으로 아 진짜 저거 별론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 그냥 아 저 사람이 입맛에는 좀 안 맞았구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약간 부정하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 요리 방법대로 했고 지금 2시간이나 조리를 했는데 이게 이게 냄새가 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다리 부분을 먹는데 좀 다른 거예요. 냄새는 오리였어요. 비슷해요. 오리랑 비슷해요. 근데 딱 맛이 되게 향이 강한 거예요. 뭐 이런 향이 강한 거에는 그나마 먹을만 하지만 고기 본연의 맛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제가 이렇게 약간 안 맞는 느낌들이 쌓이는 거죠. 껍질은 괜찮았어요. 저는 껍질은 먹을만 했어요. 씹는 식감도 괜찮았고 쫄깃쫄깃하니까. 근데 바로 그 안쪽에 있는 살이 너무 퍽퍽하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마시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았어요.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너무 또 맛없게 먹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네,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크게 남거든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고 시간이 지금 거의 4시간째 지금 요거를 준비를 하고 찍고 먹었어요. 여기 바깥쪽에 세팅하려고 정말 공을 들였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해피한 느낌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뭔가 찜찜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그래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또 화장실 소리가 나와주렴. 둘만 있는 건가? 3시쯤 시작한 요리가 7시가 되었습니다.